쓰셔가지고 오늘로써 12만 번째 이런 거 찍는 거. 선글라스를. 네, 안녕하세요. IMBC 네티즌 여러분. 최고의 사랑에서 독고진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. 저와 걸맞게 톱스타 역할을 맡았죠. 이번 캐릭터가 뭐라 그럴까, 굉장히 겉으로 굉장히 강한 척 하는데 굉장히 물른 남자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엔 독고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얄밉기도 하고 이렇게 개구쟁이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담고 있는 마음은 되게 이렇게 순수하고 나름대로 그런 친구, 순수한 거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효진 씨가 맡은 구혜정 때문에 그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피즈는 그냥 피즈 느낌대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좀 안녕하세요. IMBC 네티즌 여러분, 최고의 사랑에서 윤필주 역할을 맡은 윤계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는요, 극 중에 커플 메이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훈남 역할로 직업은 한의사고요. 돈도 많고 매너도 좋고 그렇지만 뭐 사랑에 대해서 약간 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네, 이게 방송하고 관련된 뭐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약간 럭셔리하고 약간 좀 많이 꾸민 듯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좀 촬영을 했었는데.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. 워낙 뭐 외모가 출중한 우리 차승원 선배님하고 김원진 선배님 그리고 우리 유인나 씨, 대세잖아요. 네. 그분 사이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참 걱정스럽습니다. 하여튼 뭐 찍었는데 내내 즐거웠고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IMBC 네티즌 여러분, 이번에 최고의 사랑에서 강세리 역을 맡은 유인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맡은 역할 좀 화려하고 도도한 여자예요. 지금의 탑스타 역할이라서 이렇게 좀 화려하게 꾸며봤고요. 드라마를 촬영하는 내내 저는 좀 이렇게 화려하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그냥 최고로 도도하게 그리고 약간 못된 면이거든요. 못된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IMBC 네티즌 여러분, 최고의 사랑 첫 방송. 저희 첫 방송 5월 4일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바로 5월 4일 날 5월 4일 수요일 밤 9시 55분 9시 55분에 최고의 사랑 이 첫 방송을 합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꼭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